계양 이 3기 보고를 신도시나 받았어요, 보고를.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,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협의한 세게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이런 교통 문제 또 지금 GTX도 말씀하셨는데요. 계양 체육 공원에 국제적인 센터로의 발전 계획과 함께 GTX 역 정차역 추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제가 석 달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고 있었습니다. 지금 지하철 2호선, 9호선, GTX-Y 또 계양장수 지하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기관 협의나 추진 사항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특히 지난 2년 내내 이 모든 것들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였는데 네. 저와 협의를 한 적은 없는데 어디 가서 누구랑 협의를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이 지역에 계양 테크노밸리는 LH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LH의 교통망 확충이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. GTX 노선이나 철도, 광역철도망에 대해서는 이제 차관하고 한번 유동수 군하고 한번 만나서 협의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 외에도 좀 자세히 좀 언론 보도 이런 걸 찾아보시면 꽤 많을 겁니다. LH하고는 꽤 여러 차례 만나서 지금 대장선 연장을 많이 논의했다는 말씀드리고요. 아까 유동수 의원이 차관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허위사실 공표 여러 번 이미 기소되셨는데 네, 잠깐만요. 네,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유동수 의원실에서 같이 만나서 예, 논의한 거 맞습니까? 그 사안은 이번 질문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장관이 진행하고 모두 보고를 받게 돼 있는데요. 계양 네. 이 3기 신도시 보고를 3기 신도시나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과 네. 유동수 의원이든 이재명 네. 후보든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짧게 바가 얘기하고 전혀 없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분명히 잘 모르신다면서 아니 그 유동수 의원실에서 만나서 협의했고요. 그게 아마 어디 보도에도 나와 있을 테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했냐고 자 여기까지 듣도록 제가 하겠습니다. 제가 했다니까 같이 유동수 의원실 자 공통 질문과는 지금 관계 없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동수 의원이 한 거를 지금 아니, 얘기하는 게 아니잖습니까? 같이 만났다고요. 같이 만났다고 같은 층에 있어요. 후보님 네. 여기까지 이 사안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확인에 대해서 다 책임지실 수 있겠죠? 너나 잘해.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어디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이런 허위사실 공표하시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. 저는 지금 예산도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. 일부 용역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한 게 없다. 뭐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조금 이해하겠는데 제가 2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. 여러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 드립니다. 국민의힘의 일종의 전매특허랄까 이런 게 약속 안 지키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현재 할 수 있는데 또 공약을 해요. 대선 공약 했으면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?